하나의 생명이 태어났다. 어머니와 이어진 탯줄을 끊어내고 독립된 삶을 시작하는 작은 생명체. 예쁘죠? 얘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아기들은 이 낯선 세상에 적응하고 반응하는 능력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갖고 있다. 태어난 지 30분도 안 된 현지가 주사를 놓자 고통스런 울음을 터뜨린다. 오랜 세월 동안 신생아는 감각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몇몇 감각들에 대해 아기들은 성인 못지않은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중 하나가 바로 청각이다. 태어난 지 이틀째. 달랑이를 흔들자 아기가 소리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린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아기는 소리에 반응한다. 여러 번에 걸친 청각 실험에서 대부분의 아기들은 주변에서 나는 소리를 쫓아 고개를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신생아의 청각이 그만큼 잘 발달되어 있다는 신호다. 모든 소리 중에서도 아기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높은 여자의 목소리, 즉 엄마의 목소리다. 아기의 청각은 배고프거나 아플 때, 불안할 때 자신을 달래줄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발달되어 온 것이다. 청각은 아직 시각이 온전하게 발달하지 못한 신생아들이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구가 되기도 한다. 한 명이 울음을 터뜨리자 다른 아기가 따라 울기 시작한다. 주위가 시끄러워지자 울음으로 반응하는 아기들. 이렇게 소리를 감지해내는 능력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꾸준히 발달해왔다. 아기가 바깥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은 임신 7개월 무렵부터. 아직은 엄마 뱃속에 있어야 할 미숙아가 소리에 반응하는 모습은 뱃속 태아의 청각 발달 정도를 짐작케 해준다. 미숙아들이 나타내는 반응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 태아가 외부의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지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들이다. 얘들도 생각이 있는 애기들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앉으면 이 표정 좀 보세요. 다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아기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는 바로 자극에 반응하는 것. 아기들은 임신 7, 8개월 경이면 고통이나 불편함을 느낄 줄 안다. 이렇게 자극에 반응하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세상살이를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아기들의 감각 중 후각은 엄마의 젖냄새와 다른 여성의 젖냄새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돼 있다.
신생아들이 엄마의 젖냄새를 얼마나 잘 구분해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해보았다. 두 개의 거지에 엄마와 다른 여성의 젖을 각각 묻힌 후 생후 5일째의 태훈이 코옆에 가져갔다. 태훈이는 모유가 묻은 거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번에는 모유가 묻은 거지를 반대편에 놓았다. 이번에도 역시 태훈이는 엄마의 젖 냄새를 따라갔다. 아기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자신을 먹이고 보살펴주는 절대적인 존재. 그런 엄마의 채취를 맞는 것만으로도 아기들은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 이렇게 아기가 엄마 젖 냄새를 구별하는 모습은 이 조그만 존재가 굶주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 본능을 얼마나 잘 타고났는지를 보여준다. 아기들은 생존과 관련된 다양한 본능을 갖고 태어난다. 젖 찾기 반사도 그런 능력 중에 하나다. 어떤 물체가 뺨에 닿으면 아기들은 그 물체를 향해서 반사적으로 입을 벌리며 고개를 돌린다. 이것은 신생아가 엄마의 젖을 찾아 빨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사적인 행동이다. 반사는 신생아들이 갖고 태어나는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 이 중 몇몇은 아기의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능력이기도 하다. 아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같은 반사 행동 20, 30여 개를 갖고 태어난다. 모로 반사도 그 중에 하나다. 큰 소리가 나거나 머리 위치가 변하면 아기는 팔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을 펴서 무언가를 껴안는 듯한 동작을 보인다. 이 같은 모로 반사는 위험한 상황에서 어머니한테 매달리려는 아기의 생존 본능을 나타낸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던져진 아기들에겐 이렇게 의지하고 매달릴 대상이 필요하다. 이거나 봐줘. 쳐주면 안 돼. 목욕을 하고 있는 미숙아가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 간호사가 걸고 있는 줄을 꼭 잡고 있다. 손바닥을 누르면 아기는 반사적으로 손가락을 꼭 쥔다. 손바닥에 닿은 물체를 쥐려는 잡기 반사는 신생아들이 보여주는 가장 특징적인 반사 행동이 하나다. 갓 태어난 아기들이 손으로 잡는 힘은 어른 엄지손가락을 두 손으로 붙든 채 공중에 매달릴 수 있을 정도다.